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물어보신 분 계시던데 눈부신 오늘이라는 책이고요. 25쪽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라. 세상 일에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게 하라.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 대신 유머 감각과 웃음으로 가볍게 넘기는 법을 터득해보라. 심각해지면 이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 투성이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얼마든지 넘쳐난다. 화를 낼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 모든 것에 다 심각해지며 화를 낸다면 당신은 바로 그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힘을 부여하고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삶을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굳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비실체성, 그러니까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기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일 뿐이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 실제가 아니라 잠깐 생겼을 뿐인 거예요. 메아리처럼 또는 물거품처럼 인연이 모이면 그게 잠깐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 근데 과도하게 중요하다라는 것, 물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우선순위들이 있겠지만, 과도한 중요성, 또 과도한 심각성, 그런 것들은 뭐랄까 진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과도하게 심각하게 느끼면서 뭔가 실체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이 뭡니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식에게 너는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돼, 너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여자는 안 돼, 저 남자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또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너무 나한테 잘 못한다, 남의 남편들 보니까 참 가정적이고 뭐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TV를 보니까 뭐 저 온갖 참 정말 환상적인 그런 남편들이 많던데 이놈은 왜 이런가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 답 진실은 뭐냐면 지금 내 옆에는 그놈이 없고 이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눈앞에 목전에 있는 지금 이 현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저 사람의 인생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왜 당신은 저 남자처럼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이 당신이니까, 저 사람이 아니니까, 저 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니까 이 남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대로의 삶,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경계, 이 조건, 이 정도의 경제력, 이 남자, 이 여자, 이 자식, 이 부모님, 그게 진리입니다. 현실이 바로 진실입니다. 언제나 진실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겉에 드러난 이 꿈의 스토리,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기 사로잡히다 보니까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이것도 진짜 저것도 진짜라고 여기니까 사로잡혀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좀 나를 잘 대해줘야 돼, 나를 좀 이렇게 떠받들어 줘야 돼,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자식들은 엄마한테 대들면 안 돼, 뭐 이런 자기만의 머릿속,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그 아들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건 그게 좋으니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삶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왜? 그것이 온 이유는 그것이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해소되기 위해 찾아온 삶의 어떤 과제들이거든요.
생각으로 따지면 당연히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저걸 바꿔야 돼. 자식들이 뭐 잘못을 하면요, 자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나쁜 짓이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100% 자식이 나쁜 짓이에요. 근데 자식은 그런 일을 계속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점점 사이만 나빠져요. 왜? 그 아이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이게 정이니까, 이게 부모로서 할 도리니까 얘를 바꾸기 위해서 막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집에 가둬놓기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더 엄마 아빠가 싫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엄마 아빠가 막 도망가고 싶고, 엄마 아빠 때문에 막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나쁜 거라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이걸 과도하게 집착해서 반드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집착을 하게 되면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엄마 아빠 말을 자식은 절대 안 듣죠. 오히려 더 점점 더 악화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그 아이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맨날 외박을 하든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든, 아무리 이상한 남자 만나서 제가 인생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도 걔는 지금 콩깍지가 끼어서 있다면 그게 지금으로서 진실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잘못됐어도 그냥 냅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 됐으니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고집, 이걸 잠시 내려놔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로 바라봐야 됩니다. 즉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얘가 왜 이러고 있을지, 얘가 왜 예를 들어 밖에 나가 뭐 마약을 하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든 얘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그 있는 그대로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일을 했겠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걸 그대로 안아줘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 지금 이 아이가 그렇게 된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삶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는 나에게도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느냐?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줌으로써, 진리를 진리답게 허용해 줌으로써, 그걸 바꾸지, 걔가 그렇게 놔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지금 어긋난 상태로 인정해주고 했을 때, 그때 그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공간이 생겨나고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겨나요. 안 그러면 점점 더 계속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삐뚤어지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받아들임이라는 걸 뭔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열심히 막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받아들이고 나면 뭐 또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니까 세상을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지금 주어진 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만 살다가 죽지 뭐 내가 뭐 잘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때 사실은 진정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또 받아들일 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사업에 망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 아니면 뭐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뭐 5억 10억을 날렸다. 아니면 집값이 뭐 반으로 뚝 떨어졌다. 아니면 뭐 누가 나한테 돈을 꿔갔는데 안 갚는다. 아니면 뭐 집안이 무너졌다. 불이 나서 회사가 타버렸다. 예를 들어 큰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막 괴로워하면서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게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어쩔까? 막 온갖 괴로움, 근심 걱정하면서 이거 누가 나를 모함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막 세상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탓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버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 시간 동안 나는 괴로움 속에 막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괴로운 일이 딱 벌어졌다. 오케이, 인정. 왜? 벌어졌으니까. 이미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딱 그걸 인정하고 허용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허용하게 되는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은 지금 막그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막 괴로움 와서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뭘 하지? 뭐부터 시작할 수 있지?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 이거를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툭툭 털고 나야만, 그걸 그대로 오케이, 이렇게 찾아온 거라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인정하고 나야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는 그 시간에 오케이 인정하고 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적극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더 박진감이 넘치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안주하고 그것만 그냥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 과도한 심각성이 없을 뿐이지,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집착이 없을 뿐이지, 무엇이든 천진하게, 순수하게.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도 생각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저거저쩌고 하는 수많은 분별망상 때문에 저지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저지르게 된다.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무엇이든 내 마음 낸 것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가벼워지죠. 삶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삶이 되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완되기 시작해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삶이 심각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물론 저를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얘기 하기에 조심스러운 게 워낙 사람들 생각이 많아서 보면 이래요. 연예인, 특정한 연예인 한 명, 두 명을 가지고 이게 좋으니 나쁘니 막 열불을 내는 사람들, 또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 또는 정치인들 하나를 가지고 막 열불을 내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 혹은 뭐 야구나 축구나 무슨 경기 하나 결과를 가지고 막 정말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 세상에 할 일이 참 그렇게. 들리셨나요? 독백이었습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을 다 즐기면 되죠. 저도 이게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뭐 경기 있다면 아주 막 신나게 재밌게 즐깁니다. 근데 이제 졌다 끝이에요, 그냥. 지면 끝이고 이제 내가 할일 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뭐 힘들어하고 뭐 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고 싶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 세상의 부조리를 내가, 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를 전부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란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죠. 하는데 내가 막 심각해 하면서 이거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일이고 이게 너무 좋은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안 하는 남들을 욕하면서 해요.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이 나쁜 놈들 말이지 이것도 안 하고 말이지 뭐 어디서 모여라 이러면은 모여야지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데 안 모이는 저 나쁜 놈들 남들을 욕을 하면서 그거를 하고 그걸 실체화시켜요. 나는 정의롭다. 저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자기 생각에 갇힌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자유롭게, 가볍게 하면 됩니다. 남 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싶으면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택하고 싶으면 저런 방식을 택해도 좋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고집해서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대로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거나,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 하루도 잠을 못 자겠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정의로웠다가 정의롭지 못했다가, 또이 세상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지금입니다. 그냥 지금. 지금 이대로가 사실은 다 이대로 완전합니다. 왜?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꿈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의 등장인물이 수백 명일지 수천 명일지도 모르는데, 그 꿈속에서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서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뭐 필요하면 뭐 주고, 다 그러면서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보다 꿈을 깨면 일시에 끝납니다, 일시에. 그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일시에 끝난다. 물론 이 얘기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출세간의 공부는 머리로 이해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이해 못하죠. 부처님이 나라를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자식과 아내와 왕의 자리와 모든 사람을 버리고 출가했다.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정말 천하의 나쁜 놈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냥. 왜? 부모, 자식 뭐 다 버렸을 뿐 아니라 국가를 버렸고 심지어 그 결과 어쨌든 나중에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나라 사람들 다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그 부왕이 부처님의 친척이죠. 왕이 내가 연못에 들어가서 큰 돌을 묶고 들어가서 그냥 내가 물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죽이지 마라. 사륙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그 전 들어가 그래봐야 몇 분 안 될지 생각했는데 들어갔다가 그냥 그 돌을 끌어 들어가서 거서 죽는 일도 있었고 엄청 어찌 보면 비참할 수 있죠. 겉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분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스승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를 우리는 분별해서 어떤 죽음은 성스럽고 어떤 죽음은 비참하고 어떻게 죽으면 실패했고 어떻게 죽으면 성공했고 라는 망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건 다 꿈과 같은 겁니다. 진실은 참된 진실을 깨달으면 사실 부처님이 한 분이 부처님이 깨닫고 났더니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더라. 이미 다 깨달아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굳이 법을 설해야 되나? 그랬더니 저 천상세계 왕이 와서 그래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왜 본래 부처기 때문에 법을 굳이 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시에 온 우주 법계 전체를 한 번에 구제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들이 뭐냐 하면 되게 단순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 옳은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과도하게 심각해지면 그건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힙니다. 왜? 나의 이 정의로움을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들은 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누군가와 싸움이 났거나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편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뭐 전생인 이런 얘기를 아마 중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느라고 좀 이렇게 그 윤회니 전생인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지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죽일 놈 하지만 내가 전생에 그 사람을 괴롭혔을지 어찌 알겠어요. 겉으로만 봤을 땐 저놈이 죽일 놈 난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진짜 그게 맞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머릿속에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는 생각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뭔 얘기든 다 풀어냅니다. 왜? 이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뭔 얘기를 해도 허용되니까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이 심한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상관없어요. 자기 고집이 심하면 자기가 판단이 심하니까 남들이 내 앞에서 뭔 얘기를 하다가 실수하면 아주 잘못했다고 혼을 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 앞에 가서는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 당할까봐, 심판받을까봐. 그런 절대적인 옳고 절대적인 그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인연의 상황을 봐서 옳다, 그렇다 판단 내릴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그 판단을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심각성이라는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긴장하고 막 성공해야 되는데 하고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또 남들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뭔가 바라는 집착이 크면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막 긴장되고 겁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완하면
심각함이 없으면, 과도한 중요성이 없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만나고 편안하게 삶을 살고,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을 것 같으면 심각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사실은 그렇게 심각함이 없이, 이렇게 돼야 되라는 집착, 심각성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술술술술 풀려요. 왜 술술술술 풀리느냐? 풀려도 풀리는 거고 안 풀려도 풀리는 거니까. 안 풀리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애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내가 재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재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만 않으면 됩니다. 재수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럼 난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럼 안 시키면 돼요. 근데 애는 하고 싶다, 그럼 시키면 되고, 근데 돈이 없다, 그럼 안 시키면 되고, 상의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과도한 집착이 있으면 어떤 하나를 이렇게 가볍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은 것이 진실입니다. 사실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삶의 눈부신 모든 것들이 끝날 때 너무 아파하지 말라. 단지 끝나는 것처럼 보일 뿐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또 다른 차원의 시작을 보게 된다. 이처럼 세상은 끝과 시작이 끊임없이 맞물리는 돌고 도는 윤회의 장이다. 생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모든 것이 특별한 주기와 패턴을 가지고 끝없는 파동처럼 윤회를 거듭한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 삶은 그냥 이와 같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봄,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과 똑같이, 궂은 날도 있고 햇볕 나는 날도 있는 것과 똑같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러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봄, 여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 겨울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해 뜨는 날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도해지면, 나는 비 오는 날이 과도하게 싫어 이러면, 그걸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비 오는 날만 되면 괴로워 죽겠죠. 그 비를 없애려고 막 싸워도 안 되고, 비와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본래 비 오는 날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가 비 오는 날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해서 스스로 심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침과 저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남들과 사이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돈이 많아질 때도 있고 돈이 없어질 때도 있고, 그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똑같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어느 정도 경제력은 항상 유지해야 돼, 내 인생의 실패는 결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거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이 내 자식은 반드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반드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그 고집을 하게 되면 친구를 볼 때마다 시비 분별해서 곤란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을 내가 고를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나쁜 선생님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해요. 여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하고 들숨도 필요하고 날숨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도 필요하지만 거친 친구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양한 양변의 극단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일깨우고 있고 깨우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가 진실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봄, 여름, 가을과 똑같이 내 인생의 이 굴곡진 삶들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나는 돈이 많았다가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돈이 많았다가 없어졌다,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평생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돈이, 야, 그 사람 이번에 대박 났다더라, 야, 그 사람 이번에 쪽박 났다더라,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일이잖아요. 아주 다양한 단순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니라 그냥 평상심이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남들에게 일어났을 때는 심각하죠?
안 심각한데 나에게 일어나면 심각해지잖아요. 나란 아상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사람이 죽고 사는 일도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누가 죽었다, 뭐 미국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러면 어 그래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냥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 죽고 사는 일은 뭐 어디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상이 얼마나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아상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일이 필요 없는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붙잡아서 괴로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남 일이었으면 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러고 지나갔을 건데 내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가장 첫 번째가 가장 근원적인 것이 그냥 내 병을 나에게 찾아온 이 상태를 이 힘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플 때 아파하도록 허용해 주고 이럴 수 있어. 자연 그대로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고 그냥 바라봐 주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경험해 주는 겁니다. 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언제나. 근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좋으니까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저건 싫으니까 버리려고 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좋은 건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래서 문제를 내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고 경험해 주겠다 하고 무엇이든 와라 나는 삶을 통째로 경험해 주겠다 모든 것을 허용해 주겠다 경험해 주겠다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경험해 주면 됩니다. 죽음을 왜?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나고 죽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몸뚱아리 하나가 죽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있었다가 훅 먹어서 물이 없어진 것과 똑같이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무언가예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뚱이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 심각해지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일은 없습니다. 옛날을 돌아보면 야 그때 그 좌절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성공이 없어 라는 일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때 그 좌절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내 인생에.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서글펐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삶을 통째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허용해주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답게 경험하겠다 진리로서 경험하겠다 나는 허상의 삶을 진짜라고 믿지 않고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의 삶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붙잡고 밀쳐내는 취사간택하는 이 놀이를 이제는 그만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힘 쫙 빼고 경험하겠다 삶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은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삶 자체가 통째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진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내 인생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삶이고 그것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랄까요? 그것이 가만 놔두면 나중에 쌓이고 쌓였다가 큰 병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자잘한 잽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빨리 해소를 시켜야지만 얘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아프게 하고 저렇게도 아프게 하도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을 겪게 해주는 거죠. 때로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해서 나를 빨리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 자세로 살게 되면 이거는 특정한 방법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겠다고 사는 게 뭔 방법이에요. 그거 힘듭니까? 그런데 우린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서만 막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우린 지금 이대로 그러고 살고 있어요. 힘든데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힘든 거 경험하는 거나 힘든 거 와라 하고 경험하는 거나 어차피 힘든 건 똑같은데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꾸 버티면
내가 나쁜 거 경험 안 하려고 자꾸 버티고 버티고 밀쳐내고 미워하고 자꾸 밀어내면 얘가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는데 그걸 자꾸 버티니까 버티고 버티고 버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더 큰 사건 사고를 막 그냥 왕창 보내줘서 그냥 한꺼번에 확 무너지게 하든지 그냥 말기 안판정을 확 줘버리든지 충격요법을 쓰기도 할 수도 있다. 방편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법칙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주어진 이대로 지금 주어진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대로 살면 됩니다.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진실이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화엄경 10여시를 말씀드렸나요? 여시성, 여시상, 뭐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 본말구경이 돼서 이와 같은 이대로가 눈앞에 목전에 드러나 있는 이대로의 삶의 경험, 이대로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이대로가 그대로 이와 같은 진실이다. 본체가 무엇이냐? 그냥 이와 같은 거, 여시체, 뭐 여시성, 여시상 이럽니다. 성품이 뭐냐? 그냥 이와 같은 게 성품이다. 지금 이대로가 성품이다. 상, 모양이 뭐냐? 지금 이 드러나 있는 모양 하나하나가 그대로 성품이다. 번뇌직 본이다. 성이 그대로 상이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본체가 여기 이 이면에 뭔가 본체가 따로 있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가 본체다. 내 삶 이대로가 본체다. 여시작, 여시 뭐 성상체, 역작, 여시력, 여시작이라고 있어요. 여시체, 여시력, 어떤 힘? 어떤 힘의 원리, 힘의 원천이라는 뭔가 따로 있지 않을까? 따로 있는 건 없다. 지금 이대로가 다 힘이 드러난 부처님의 힘, 법력이 뭐 따로 있느냐? 그럼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법력입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법력을 쓰면서 살고 있어요. 부처님의 작용, 진리의 작용이 늘 매순간 이렇게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으로서, 내 삶으로서 이렇게 늘 드러나고 있다. 인이 우리는 인이 따로 있고 연이 따로 있다. 과가 따로 있고 보가 따로 있다. 인연은 과거에 짓는 거면 과보는 미래에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는 따로 없어요. 시간은 환상입니다. 사실은 공간도 환상이에요. 그럼 눈앞에 목전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대로가.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쫓아가면 과거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생각의 세계에서는 인과법이 있어요. 인이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어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내가 한번 나쁜 짓을 했으니까 지금 나쁜 일이 벌어졌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죄의식이 시달려가지고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나는 벌받아도 싸. 부처님이 나를 죽고 나서 지옥에 보내지 않을까? 염라대왕이 나를 심판을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진실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그냥 이와 같은 지금 이대로가 인연, 과보가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인과가 여기 같이 있어요.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비인 비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인과로 즉 여러분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그 결과로서 부처라는 결과를 얻는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차별법이잖아요. 불법은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 진실, 하나의 진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부처란 소리입니다. 어떤 원인을 지어야지만 부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부처란 소리예요. 지금 이대로가 인이고 지금 이대로가 연이고 지금 이것이 바로 과거, 지금 이것이 보입니다. 이걸 생성하는 또 다른 어떤 과거가 따로 있고 이걸 받는 미래의 누군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드러난 이것이 전부다. 그 본말 구경이라고 해서 본 근본과 지말이 둘이 아닌 하나다. 근본 따로 있고 지말이 따로 있는 게 없어. 아닙니다. 여기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거나 어떤 위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힘이 따로 있고 여기 나는 이 비좁은 중생 따로 있고 그런 게 없다. 그걸 나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진리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뭐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나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 이 온 우주는 통째로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실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인연 따라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눈앞에서. 근데 작용하는 그냥 이대로로 살면 눈앞에 목전의 당처로서 살면 그냥 매 순간 응해주면 됩니다. 인연에 따라 살면 돼요.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면 되고
남들과 대화해야 되면 대화하면 되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온전히 온전히 마주하면 됩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까? 돈을 어떻게 얻어가 모아놓을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 저 사람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삶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냥 눈앞의 현실은 이 단순한 모든 것이 본말이 그냥 구경으로 구경 그냥 이거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눈앞에는 그냥 이 진실밖에 없는데 여기는 일이 벌어질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군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생활 2년 2개월을 해야 된다는 그 엄청난 부담을 안고 2등병 계급장 달고 군에 처음 입대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를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그때 막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2년 동안 군생활 할 거에 대한 부담을 막 잔뜩 안고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순간순간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은 그렇게 괴로울 게 없어요. 훈련하는 순간도 그렇게 괴로운 순간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 그거 하면 되니까. 훈련할 때는 더 힘들고 바깥에서 일할 때는 안 힘들까요? 바깥에서 일할 때나 훈련할 때 힘들 때나 똑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건 똑같아요. 배낭여행 가서 힘든 거나 군장 메고 걸어서 힘든 거나 힘든 건 똑같아요. 사실은 몸으로 봐서 힘든 건 똑같잖아요. 근데 분별이 움직이니까 더 괴로운 것처럼 착각되는 걸 뿐이죠. 매 순간은 그와 같아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매 순간에 눈앞에 펼쳐진 이 당처를 살게 되면 사실은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는 여기에만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마인드풀리스 마음을 거기에 다 가득 차게 해서 그냥 이 순간순간 완전 연소한다는 표현도 쓰대요. 그냥 이 순간에 온전하게 살면 그게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과거의 업종 소멸을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그냥 지금 이대로를 사는 것이고 과거에 끄달리지 않는 것, 죄의식에 끄달리지 않는 것, 업장에 끄달리지 않는 끄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따로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다 인생, 내 인생, 내 과거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 엄청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자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남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온갖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사느라고 정신없고 번거롭던 삶을 그냥 툭 털어버리고 그냥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진 이 진실을 생각 이전으로 딱 돌아가면 바로 아무 일이 없어지잖아요. 바로 아무 일이 없어집니다. 그는 위대한 선사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여기 아무 고민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게 됐을 때 우리 삶이 상당히 가벼워지고 우리 삶에 등장하는 많은 뭐 성공과 실패라는 환상 또 좋다 나쁘다라는 환상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그야말로 고요한 그런 자리가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시대 뒤떨어질 것 같고 뭔가 막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조바심이 나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뭐 있으란 가만히 있는 것도 이제 물론 방편으로서 명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돼서 명상을 하든 뭐 독경을 하든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뭐 수행을 하는 것들은 하고 싶은 것들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순간 번뇌망상을 막 여기저기로 옮겨가지 않게 하고 그냥 온전히 그 절을 할 때는 절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절을 하고 염불할 때는 온전히 염불하는 그 소리와 하나가 돼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염불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나를 일깨우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갖춰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다 갖춰진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막 애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착각입니다. 그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정말 이런 얘기를 해도 일반인들도 저게 도대체 맞는 말인가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열심히 막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할 일이 없고 몸은 움직이면 돼요. 몸은
제가 이렇게 글을 쓸때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이렇게 예전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원고를 언제까지 써주십시오 하는 원고를 제가 안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써주십시오 그래서 써야 되겠다. 심지어 또확잘 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부담을 주니까 이게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렇게 글을 안 쓰고 책을 쓰고 그럴 때도 그냥 내가 막 애써는 마음으로 쓰지를 않고 그냥 마음 날때 그냥 이렇게 쓰는데 그냥 마음 날때 쓰면 한 3일 정도를 막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중해서 막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을 안 자는데도 잠이 안 오고 그냥 즐겁고 그냥 뭐랄까 모를 어떤 그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나와서 보니까 뭔가 하나의 산매 같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힘쓴다는 느낌, 애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뭐막뭔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밤을 샜다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밤새서 막 일하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랬을 텐데 내가 좋아서 하면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내가 몰입해서 하는 거는 내가 없으면 거기에 내가 사라져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밤을 새서 했는데도 힘이 안 들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 그래서 이걸 언제나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상의 시간을 갖든 고요한 산책의 시간을 갖든 가장 좋은 것은 명상도 좋지만 명상을 하면서 1시간 앉아 있으면 주로는 57분은 망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안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냥 시간 줄 몰랐다 이러면은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2, 30분씩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틈틈이 지하철에 앉아서 길거리를 가다가 잠시 잠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주 낯선 시선으로 나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렇게 있는 이대로를 그냥 잠시 한번 바라보는 아무런 해석 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어주는 그냥 지금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이대로 그냥 있는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길을 걸을 때 그냥 이렇게 길을 걷는 그 존재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경험하는 거 그게 명상이고 그게 온전히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분별 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 순간에 그냥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우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그런 건 필요가 없죠. 나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나는 열심히 해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좀 뜨거나 아니면 뭔가 갑자기 내가 잘 되거나 이랬을 때 가만히 보면 노력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부수적인 거였고 어떤 시절 인연이 딱 맞으니까 이게 저절로 막 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될때 보면 희한하게 저절로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그 일이 그냥 탁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될 때는 막 죽도록 노력을 해도 희한하게 이 우주가 나를 그게 안 되도록 막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별짓을 해도 안될 때가 있다. 그 시절 인연이 그렇게 시키거든요. 내가 하는 어떤 게 아닙니다. 나라는 아상, 에고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턱 놔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큰 힘을 지녀요. 더큰 힘을 지닌다. 그 작년인가 나왔던 그 고등 래퍼의 고등학생 그 김하온이라는 그 아이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명상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왔는데 뭐 떨어졌는데 명상을 1년 내내 공부하면서 문득 그 친구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영어로 뭐라고 했더라? 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걸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법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 수확을 거둘 수 없다.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그런 어리석은 게으른 이렇게 폄하한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만 성공한다. 나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 그 고등학생이. 반드시 정말 그럴까? 그래서 나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그전에는 붙으려고 노력했는데 떨어졌다.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즐겁게 재밌게 내가 좋아서 음악을 하겠다. 그래서 막 음악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음악 안 한다. 성공하기 위해 음악 안 한다. 그냥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나도 남도 같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음악을 한다. 그렇게 음악을 했다는 거죠, 1년을.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1등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곳곳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왜 반드시 미친 듯이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느냐? 노력을 하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집착심 없이, 과도한 집착 없이 그걸 즐기면서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더큰 것을 얻는다.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애쓰는 건 흐름을 거스르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거. 이 얘기, 이 소리 잠깐 집중해 보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저 핸드폰의 소리가, 아유, 당황스러워서 못 찾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막 200명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끊는 방법도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웃고 보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딱 들으면 습관적으로 인상이 쓰여진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일이 없어요.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본래 부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기르는데, 인간, 하물며 인간이 그러지 않겠느냐.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 저절로 주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더욱 많습니다. 저절로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부터 누워만 있을 테니까, 그게 아니고, 하되함이 없이 과도한 집착, 과도하게 애씀, 이게 과도성이 없어도 우리 삶은 인연 따라 시절 인연에 맞게 저절로 가볍게 물 흐르듯이. 그래서 경전에 이 통나무처럼, 마른 통나무처럼 살아라. 마른 통나무가 물에 턱 던져진 것처럼 힘 빼고 그냥 흐름을 따라 흐르라. 삶이라는 흐름을 따라 그냥 힘을 빼고 가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고민될 때 내가 막 고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턱 내맡기면 그때 되면 저절로 어떤 하나를 가슴에서 그냥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선택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애씀, 과도하게 머리로 답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 막 애써야 된다는 생각, 이거나 저거 어떤 머리로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을 굳이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선명해지기를 포기하게 되면 굳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인연 따라 되겠지 뭐. 그래서 흐름에 따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되게 주때없이 사는 것 같은데 언뜻 보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될건다 됩니다. 흐름에 따라 살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뭐 이제 부탄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부탄 가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백일기도를 하고 있었고, 백일기도 한다고 절에서 보니까 매년 절에서 백일기도를 하면 얼마씩 받고 해요. 그 기도비를 받아놨는데 10일이나 기도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백일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기 어렵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제 저는 딴 나라 같으면 그냥 단호하게 안 가고 말 텐데, 부탄이라 한편으로는 가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백일기도 때문에 또못 가겠구나. 그래서 아, 인연이 지금은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못 가게 됐으니 그 백일기도를 해야 될것 같으니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뭐뭐막또뭐 같이 가야 된다 뭐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아, 뭐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또 이제 직접 막 이제 또 이제 큰 어른스님께서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뭐이 기차 자차니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몇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그게 또 인연인갑네요 그럼 가죠 뭐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최선은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좋아하는 스님께 혹시나 이 10일을 다른 절두 계절 주지라는 스님께서 이 절에 10일이나 와서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그 스님께서 희한하게 10일 동안 와서 있어주겠다고 그러셔서 또 다른 스님이 이렇게 대타로 와서 이렇게 계셔 주시는 또 좋은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크게 힘 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니까.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흐름 따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삶을 사실 때 너무 막 그 심각하게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름에 내맡기고 살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진실을 언제나 진실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냐? 현실이 진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대로가 진실입니다. 내가 바로 진실이고 내가 바로 부처니까 나를 외면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생각을 믿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에 드러난 이 현실, 눈앞에 드러난 이 현실을 삶을 믿어야지, 생각을 믿고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믿을 필요 없다.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 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에서의 매 순간의 현실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일이다. 그렇게 한 달 한번 살아보시고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